스쳤나 맞고 물음표. 예. 자, 이거는 그 말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와 그 장면을 느끼셔야 되지요. 어떤 게 스쳤나, 아주 많이 스쳤나. 자, 몸으로 맞고서 내가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장면. 됐습니까? 꽤 스쳤나 맞고 물음표. 꽤 스쳤나 맞고 물음표. 퀘스천 마크는요, 물음표라고 하는 거죠. 우리가 구두점을 항상 문장의 글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, 그 말하거나 읽기 위해서 찍는 점이죠. 이렇게 이제 문장 사이에 이걸 표시를 해가지고 각 문장 사이를 분명히 나타내거나, 그죠?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. 그래서 이제 물음표는 퀘스천 마크라고 하죠. 물음표는 뭐라고요? 퀘스천나 마크 물음표. 네, 퀘스천 마크는 물음표다. 퀘스천 마크는 물음표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